이번 예제에서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다루지만 가공할 피처는 수동으로 선택하고 공구 및 사이클 생성합니다. 가공, 피처 가공, 황삭을 선택하고 미리 검색되어 있는 선반 외경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선택 후 확인을 하게 되면 황삭 툴 패스가 계산됩니다. 툴 패스 삭제 후 모두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일한 프로파일을 선택하였지만 옵션에 따라서 사이클의 경로가 추가됩니다.